안녕하세요. 고려대학교 서울서문학과 16학번 소현진입니다. 저는 고려대학교 서울서문학과 17학번 홍소영입니다. 우선 일단 저희 둘은 각자 이제 뭐 동아리에서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혼자 실천을 한다든지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관심이 평소에 많이 있었는데요. 그렇게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끔씩 공유하던 와중에 어느 날 문득 소영이가 저한테 언니 이거 한국에서 이런 플라스틱 광학관이랑 뭐 이제 네덜란드 데이브 하킨스가 시작한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혹시 나랑 같이 해볼 생각 있어? 라고 말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발견했나요? 아, 네. 저도 그 스브스 뉴스에서 플라스틱 방학관이라는 콘텐츠가 뜬 걸 보고 뭐 이런 것도 있구나. 되게 기발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픈소스.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기계 설계도를 보면서 기계를 조작할 수 있고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고려대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은 조금 사람들의 그런 업사이클링 문화도 알리고 저희가 직접 제품도 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언니한테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약간 저희는 뭐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런 병뚜껑과 같은 작은 플라스틱들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선별되는 과정에서 다 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단순히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손으로 짓기 힘들다, 선별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비효율성을 이유로 이렇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는 이런 작은 플라스틱에 집중을 해서 그 작은 플라스틱을 저희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왔을 때 새로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병뚜껑이라는 작은 소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아무래도 저 또한 저희 집에서 모으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 병뚜껑을 모으는 통이 생겼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만 이렇게 쭈뼛쭈뼛 모으던 게 이제 엄마도 우유를 다 먹은 후에 거기다 놓고 제 동생도 생수를 다 먹고 만약에 병뚜껑이 나오면은 거기다 놓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집에서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진짜 한 이 정도 되는 통이 한 일주일이면 거의 꽉 차게 되는 그만큼 저희가 플라스틱을 정말 많이 쓴다는 뜻이겠죠? 그러한 습관이 생겼고요. 이제 아남 생활에서 소영이가 많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남 생활에서 저희도 수거함을 설치해서 약간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병뚜껑을 모으고 있는데요. 저희가 2차 수거를 마치고 병뚜껑 수거함을 이제 저희 집으로 다시 들여왔을 때 한 거주민분께서 저희 그 피드백을 올린 그 글의 댓글로 이거 저 병뚜껑 수집하는 병뚜껑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거 약간 습관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없어지니까 얘네가 다 모아놓은 게 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거함을 좀 더 길게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문과다 보니까 이게 완전 기계 설계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계를 설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는 데도 한계를 느꼈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우선 초점을 맞춘 거는 병뚜껑을 수거를 하자.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,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병뚜껑 수거를 먼저 시작하자. 그리고 자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시겠어요? 사실 장비가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되게 비쌌어요. 이게 그 부수는 거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를 녹이는 기계 그리고 녹인 거를 이제 보통은 음영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녹인 걸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제품으로 사출을 해내는 과정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음영 하나가 300만원이고 그리고 그 부수는 기계가 뭐 100에서 한 300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고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 지원을 받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일단 그 약간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그냥 병뚜껑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할 때 거기다 병뚜껑을 모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학우분들이 이런 거주민들 대상의 수거함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. 그럴 때는 저희 파이빌 1층에 지금 죽죽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냥 병뚜껑 모아서 뚜껑 열고 호로록 넣어주시면 돼요. 두
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? 병뚜껑에도 약간 분쇄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분쇄가 되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일 플라스틱으로 된 애들은 분쇄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점이 얘는 스티커가 붙어있다.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하는 이 HDPE 재질이 아니라 다른 게 섞이게 되면은 유해가스도 나올 수 있고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고무캡 혹시 안에 보이시나요? 이 고무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 송곳으로 빼보려고 했지만 절대 빠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고무캡이 있거나 아니면 안에 다른 플라스틱 외에 다른 것이 있거나 혹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아이들은 저희도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티커는 떼고 이렇게 뺄 수 있는 거는 빼되 이런 고무캡이 들어있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, 일반 쓰레기통으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.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것 여기도 그러면 이게 고무캡인가? 라는 되게 혼란이 있었는데 여쭤본 결과 이거는 단일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. 안에 또 다른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래서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첫 제품을 제작을 해봤는데요. 사실 이거는 제품성이 당연히 없지만 상품성이 없지만 저희가 첫 사출했다는 거에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거는 하얀색과 파란색을 섞어보았는데요. 이렇게 다양한 색 조합을 통해서 이런 마블의 그런 색깔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 친구가 용기 있는 대학생을 한다고 해서 그 플라스틱 제품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. 그 배달시켜 먹을 때도 분명히 맞아요. 있고 그리고 내가 여건이 될 때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텀블러를 가져간다든지 혹은 용기를 가져가서 포장을 해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는 않으시되 그래도 한 번은 실천하겠다는 그런 마음? 마음 한편에 그런 것은 갖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부터 나는 환경 지킴이가 될 거야 오늘부터 플라스틱 절대 안 써 라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줄여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내가 오늘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일회용컵 이거는 텀블러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 일상 속의 작은 플라스틱을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아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단기적인 목표는 우선 사출물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단순히 병뚜껑 계속 모아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를 리워드 형식으로 제공을 해서 아 내가 모은 병뚜껑이 이렇게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약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단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장기적인 목표로는 저희가 안암동 내에서 약간 이 고려대학교가 안암 자원순환의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우리 학교가 그런 그린 캠퍼스의 앞장서는 그것에 이제 거점이 돼서 뭐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환경 관련된 다른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뭔가 같이 집적되어서 함께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원대한 꿈? 언젠가는 닿을 수도 있는 원대한 꿈? 네.